영적 작용들 어떻게 해야 돼? 뭐 영적 작용들 어떻게 할까? 기도할까? 그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른미디어의 조민동 목사입니다. 오늘은 게스트분들 좀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교계의 성 관련 범죄 및 이슈들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요즘 한 총회의 총회장의 불륜 관련 이슈도 좀 진행 중이고 뭐 인지도 있는 청소년, 청년 사역자들 성 문제는 뭐 하루 이틀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알려지지 않고 덮여지는 문제들도 참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늘 제보를 받고 또 피해자들을 케어해 오신 두 분의 목사님을 좀 모셨습니다. 예언선교회 대표이자 기독교회복센터 센터장인 김드모대 목사님과 성교육상담센터 숨 대표이신 정혜민 목사님 두 분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라고요? 예, 우리 밤이. 아, 우리 구독자분들. 예. 이 동네 오랜만에 왔어요. 예. 집이랑 별로 안 멀잖아요. 예, 집은 안 먼데 네. 아, 그동안 밤이 나오고 싶었으나 네. 예, 왜 우리 조 대표께서 예, 바쁘셨는지 예, 우리 저 뭐 그 뭐였죠? 뭐요? 그 패스터 프레드 아, 네. 전 네. 정재 목사님을 날려버리고 여기에 너 그분을 날렸다니 또 그분을 그럼 내가 꿰 차고 예, 들어오게 되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 프로그램과 패스터 프렌즈랑 다릅니다. 영혼 거 아니십니까? 특집으로. 네, 특집으로 네. 왔습니다. 삼목회. 예, 삼목회. 네, 네, 뭐 목사님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성교육상담센터 숨의 대표인 정혜민이라고 합니다. 아유, 아주 오랜만에 네. 찾아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뭐 사실 사적으로는 좀 친한 사이들인데 그 아무래도 저희가 친해진 계기도 좀 살펴보면 빌런들 상대하면서 네. 네, 뭐 그런 동질감들이 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사건 자체들이 좀 큰 것들은 혼자서 감당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 기관들의 연합이 좀 필요하고 어떤 사건들이 생겼을 때 막 독점해서 정보를 독점하고 혼자서 막 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믿을 수 있는 그리고 전문성 있는 기관들하고 협력을 좀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공유하고 지혜를 모으다가 이제 저희가 뭐 좀 가까워지고 또 이런저런 사건들을 계속해서 함께 해온 그런 것들인데 아무래도 그 계기가 인천 세소망교회 일명 그루밍 성범죄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그때 두 분, 특별히 우리 정혜민 목사님 워낙 많은 고생을 하셨었는데 그 이야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소망교회 관련된 사건이 어쨌든 뭐 일단락 됐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쉽진 않지만 뭐 가해자가 감옥에 가긴 했지만 어쨌든 뭐 피해자의 회복의 과정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이야기들 다시 한번 나누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거든요. 인천 세소망교회 그루밍 성범죄 사건 뭐 치면은 나오긴 하는데 또 분명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큰 개요를 정 목사님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가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을 때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그 사건의 피해자였고 그래서 열심히 이제 그 사건을 듣고 피해자가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우선은 한 교회 안에서 한 목사가 10대 때부터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10대 때부터 굉장히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다수의 학생들을 성적으로 이제 피해를 줬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공론화하고 문제를 이렇게 처리하려고 했으나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죠. 왜냐면 이게 네. 뭐라 해야 될까 총대 매기도 쉽지 않고 그쵸, 맞아요. 예, 그리고 또 하필이면 뭐 교단이 좀 컸고 그리고 뭐 이해관계들이 많이 얽혀 맞아요. 있거든요. 정치적으로 짓누르고 네. 막 이런 맞아요. 거기 가해자 목사가 네. 그냥 목사가 아니라 아버지가 단목으로 있는 그 교회에서 자기만의 왕국에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었기 때문에 심지어 또 그 아버지가 교단에서 굉장히 이제 권위가 있는 권력을 가지고 계시는 이단대책위원장이었으니까 예정 합동측 이단대책위원장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의 이단대책위원장이었던 거죠. 네. 이단에 대해서 많이 알까? 모를까? 네 어쨌든 그 신문사 그 교단지 거기 이사장도 했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신학대학교 이사기도 하고 심지어 그 경찰 그리고 언론사 쪽에도 인맥이 많았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초반에 쉽지 않으셨을 텐데 아무도 안 도와줘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이분밖에 안 계셨어요. 이분을 왜냐 잃을 게 없으니까. 잃을 게 없는 사람을 찾아간 거지. 잃을 게 없다기보다 저를 이제 위에서 압박할 인맥이 없었다는 게 더 정확하죠. 위에서 누를 인맥도 없고 맞아요. 그다음에 눌러도 뭐 이렇게 네, 나올 게 없고 나올 게 없고 그 실제로 모 언론사
그 기자가 제 신상을 털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 동기한테 너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데 너를 집요하게 묻더라. 그렇게 연락이 왔는데 기자가 왜 이렇게 이 김디모데 목사는 아는 사람이 없냐고. 그래서 지금은 되게 웃으면서 저희가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 이런 상황은 되게 좌절스러운 거였어요. 왜냐면 막 다들 이름 있는 목사가 막 목사들이 아 내가 도와줄게 처음에 그러셨었거든요. 근데 뒤에서는 자꾸 저를 말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남편을 통해서도 야 그거 한다고 뭐 바뀌겠냐? 그 너무 리스크가 크다. 그랬는데 얘기했을 때 유일하게 발벗고 도와주신 분이 김디모데 목사님이셨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시작이 된 거죠. 맞아. 그러다가 이제 2018년도에 저희가 11월 달에 이게 처음으로 이제 기자회견이 나가게 됐고 그래서 결국에는 쭉 이제 재판을 이어오다가 2022년도에 결국에는 이제 재판의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왔죠. 맞아요. 재판 결과는 그 원래 이제 1심에서 7년이었잖아요. 징역 맞아요. 7년. 7년. 근데 깎이지 않았나요? 그죠. 2년 깎였죠. 맞아요. 그 2년 깎여서 5년. 그리고 성폭행 그 교육받는 시간이 40시간.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되게 1심에서 7년이 나왔다는 게 되게 고무적인 일이었어요. 왜냐면 이 사건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요즘은 이제 뭐 그루밍이다, 뭐 가스라이팅이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루밍 그게 뭐야?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알리고 이해시키고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뭐 체육계 그리고 N번방 계속 연타로 터지면서 기존의 아청법이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 아청법을 개정하는 분위기가 고조가 됐고 실제로 개정이 됐고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작년 7월이었던가요? 그 양형 기준에 종교 지도자도 들어가게 됐죠. 이게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한 일인데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이런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좀 변화가 일어난 거는 다행인 거고 감사한 일인데 일 있기 전에 좀 피해가 있기 전에 먼저 이게 예방이 되고 먼저 바뀌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는가 그런 아쉬움이 있죠. 우선 근데 어떠셨어요? 처음에 이제 좀 도와달라라고 연락이 왔을 때 좀 제가 짜증이 났던 게 뭐냐면 그 정인 목사님한테 도와달라고 도와준다고? 예, 본인이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았어. 근데 이 얘기를 자연스럽게 듣고 정 목사님과 고은식 목사님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그러면서 지들이 와서 도와준다고 해놓고 예, 나중에 지들이 연락 씹고 예, 그리고 외면하고 그리고 앞에서는 야! 밀어붙여! 해! 해! 이래놓고 뒤로 야! 너 이거 미쳤냐?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든지 저는 좀 이렇게 목회자들이 이런 교인들의 피해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도 모자른 판에 어떤 이런 뭐 외압이나 그런 게 자신의 어떤 그 의식주나 여러 가지 뭐 맞물려 있는 속사정도 있겠지만 맞아. 어떻게 그렇게 한 발을 뺄 수 있는가. 근데 뭐 제가 뭐 남보다 더 정의롭거나 더 뭐 의롭와서 이 일을 한 게 아니라 기본적인 상식과 마음을 갖고 있는 목회자라면 제 포지션에 똑같은 분들이 똑같이 있었다면 같이 이렇게 정 목사님을 도와서 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앞에서 하는 얘기를 좀 자르긴 하지만 아니 근데 나는 그런 거 같아. 좀 다르네? 저기 뭐지? 좀 약간 솔직하게 네. 차라리 연락 와서 도와주겠다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그렇죠. 마음이 뭐 상황이 미안하다. 이런 외압을 받았다. 아니면 이제 도와주고 싶은데 뭐 내 상황이 그러니 그래서 뒤에서 뭐 응원하겠다 기도하겠다 지원을 해주겠다 약간 그 이런 정도만 거. 해줘도 진짜 좋았을 거예요. 네 그러면 창피하고 쪽팔려서 네,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많은 리스크를 안고 한 거긴 해요. 왜냐면 저랑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도 고은식 목사님? 네, 네. 그냥 목회직 걸고 한 거였기 때문에 맞죠. 외압을 많이 받았죠. 네 그래서 그냥 우리 이거 가지고 만약에 목사를 못해? 그럼 목사 하지 말자. 목사가 아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직위나 어떤 위치가 사라지는 거지 우리가 옳은 일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개인적으로 고은식 목사님을 제가 리스펙하는 이유가 청소년 사역자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그 모 단체의 공동대표로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정도 위치에 있으면 이런 일을 할 때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부담이죠. 그리고 한 발 빼기 마련인데 이분은 내가 이거를 나서서 이 피해 입은 친구들을 돕지 않으면 나는 청소년 사역자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식으로
그냥 만약에 잘리거나 자기가 이 상황이 되면 그냥 내 일용직하면 되지 그런 각오를 불사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 이런 사역자도 있구나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마음에 예 아유 같이 사는 아내가 그러고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같이 사는 아내한테 외압을 당한 거 아니야? 아내한테 외압을 당한 거 아니에요? 그런가? 네, 어쨌든 뭐 예장 합동 측 이단대 측 위원장이었던 거죠, 아버지가. 맞아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 이단으로 몰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랬죠. 그래서 진짜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너 신천지랑 연루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나중에 되게 웃겼던 게 실제로 근데 기자회견하고 난리가 나고 나서 실제로 세소만교회 앞에서 신천지가 집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쪽에서 했던 얘기가 봐라. 신천지가 저렇게 집회하는데 정혜민 쪽 사람들도 와가지고 저렇게 같이 시위하는 거 보면 100% 신천지랑 연결이 되어 있다. 근데 이제 그 정혜민 목사님이 그 성교육 상담과 그런 강의도 많이 해보셨지만 이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우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게 좀 언론을 통해서 공론화되는 이 과정을 좀 그때는 이제 거의 처음으로 이렇게 큰 사건을 맡으신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목사님이고 공론화되면 분명히 목사님 향해서 이단, 괴를 무너뜨리는 세력, 빨갱이 좌파 소리 들을 거라고. 왜냐하면 항상 그 내용을 갖고 안 되면은 얘네들은 스피커를 공격하거든요. 담임 목사가 어떤 성범죄를 저지른다든지 뭐 비리 행위가 드러나면 이 문제를 제기하는 장로님이나 교인들을 향해서 네 배후에, 네 뒤에 신천지가 있다, 이단이 있다 이런 식으로 똑같은 레파토리로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래서 그 정혜민 목사님이 이 문제 기자회견 이후로 갑자기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악의 세력과 종북 세력으로 낙인을 찍히게 됐죠. 아유 우리 김디모 대목사님이랑 같이 해서 더 그랬죠. 거기는 원래부터 그러니까 여기 원래부터 이래가지고 아니 저는 여기랑 같이 하면서 묻혀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네. 저에 대해서 그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저야말로 진정한 보수주의자이자 애국 전통 보수라고 네, 전통 보수라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명문가지만 병역 명문가 집안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만약에 제가 신학적으로 극단적인 진보 노선이었거나 이단기가 있으면 밤에서 날 부르겠습니까? 거기서 네? 왜 밤에를 긁었어요? 법적으로는 이제 어쨌든 가해자 목사가 처벌을 받은 건 맞는데 관련된 이슈들이 지금도 진행 중이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일단 요거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예장 합동에서 어쨌든 그 아버지 목사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 당시에 이제 이걸 뭐 좀 집중적으로 보도했던 언론부터 시작해서 당연히 이 두 분 있는 단체까지 다 엮어가지고 반기독교적 단체라고 결의해달라고 총회에다가 올리게 된 거죠. 네. 그 얘기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9월 달에 네. 최종적으로 반기독교 단체로 올라갔습니다. 낙인을 찍어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해가 안 됐던 게 그거죠. 보통은 이제 그렇게 예주시 하든 뭘 하든 그렇게 결론이 나기까지 정식적으로 저희 센터에 공문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조사를 하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온 상태에서 조사 과정이 진행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결론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런 연락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연락 소환도 없었고 소환을 없었고, 응해달라는 연락도 못 연락조차 받았고 연락조차 없었고 공문 문자 단 하나도 받은 게 없다. 단 하나도 네. 받은 거 없어요. 단 하나도 받은 거 없고 제가 뭐 웃겼던 거는 문을 보긴 했는데 저희는 강의 영상을 심지어 공개를 안 하거든요. 근데 어디서 강의 영상을 봤다는 건지도 전실은 모르겠고 아니 그래서 내가 연구 보고서 처음 올라갈 때 그 네. 반기독교 단체로 결의해달라라고 하는 그 문건을 갖고 왔어요. 네. 성교육상담센터 수메라고 관로 열고 대표 정혜영 목사라고 네? 우리가 모르는 가명 쓰는 거 아니야? 그렇지 정혜영 정혜민이 가명 아니야? 내가... 우리가 모르는 분명 있는 거 아니야? 민증은 내가 못 본 적이 없어. 저한테 되게 많이 물어보셨어요. 저 막 뭐 개명했냐 힘들어서 개명했냐 일단 정혜영 목사래. 자 그 다음에 웃긴 거 뭐냐면 바른 성교육 문화가 정착시키기 위해서 활동하는데 말이 뭐야 이게 바른 성교육 문화가 정착시키기 위해서 활동한대. 그러니까 적어도 이거를 문장을 쓰려면 아니 그러니까 쓰고 제대로 보지도 않았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뭐라고 됐냐면 한편 교회에서 발생한 성 관련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물론 이것까지 오케이 인정 법적 소송에 협력하거나 뭐 인정 근데 문제는 이거야 해당 교회의 주변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한다. 시위한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저는 새소망교회 앞에도 안 갔어요. 한 번도. 나는 이 문구를 왜 썼는지 알 것 같아. 왜? 일부러 교회를 약간 대적하고 대척한다는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이 문구를 넣은 거야. 그렇죠. 그거에 대한 사실 관계나 진위 파악도 전혀 일체 할 생각도 없고 그쵸? 하지도 않고 그냥 하고 싶지도 않아. 하고 싶지도 않아. 맞아. 예. 해서도 안 돼. 그리고 이게 오타가 너무 많고 이런 문장이 매끄럽지 않다는 거는 이게 급조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 확인을 해서도 안 돼. 확인을 하면 아니네. 아니네. 이게 돼. 확인을 해서도 안 되고 하고 싶지도 않고 하지도 않았던 거지.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교회와 목회자를 잠재적 가해자로 여긴대. 저는 오히려 이게 되게 억울했던 게 오히려 이 사건 때문에 비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볼까봐 저는 오히려 강의할 때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좋은 목회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가 욕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거를 일반 방송에서도 항상 강조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오히려 제가 되게 신경 써서 얘기했던 부분을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게 더 화가 났어요, 저는. 그러니까 하나도 확인하지 않았다라는 아, 참 도대체 난 이거 누가 썼는지 모르겠어. 예장합동 교단은 그만큼 프라이드 있고 자기들끼리도 뭐 이게 그런 게 강하지 않습니까? 뭐 장자교단이라는 둥. 그런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공식 문서에 허접스럽게 이렇게 기록에 남겨가지고 스스로의 흑역사를 대대로 이렇게 박제화시켜서 남긴다는 게 이분들이 진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인가? 염치가 필요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은. 내가 요즘에 그런 생각하거든. 욕망에 충실하면 염치고 뭐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딱 거기만 보이는 거야. 내가 그냥 꽂힌 딱 그 부분. 그러면 이게 진짜 반기독교라는 단어의 그 무게감이라는 그러니까. 게 한 목회자와 그리고 이 목회자들의 어떤 지난 행보와 살아온 모든 족적과 그 삶에 대한 평가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 사람의 전적인 그런 사역에 대한 평가잖아요. 반기독교 딱지를 한번 붙여버리면 너무 큰다. 예. 무게가 있다고. 근데 이런 무게가 있는 걸 최소한도로 예? 아주 그 거지 발사기 같은 깽깽이 같은 놈들도 재판정에서 소명의 기회를 준다고요. 아니, 살인범도 사형수도 소명의 기회는 줘. 재판장님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다 하면 말할 기회를 준다고. 근데 어떻게 된 게 반기독교로 지정되고 있다는 사안 자체를 아예 이 일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심지어 박성철 목사님은 본인이 파면당한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결과가 나와서 알았다는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재판이라는 게 이 과정과 절차라는 게 상호간의 소명기회도 단 한 번도 안 주고 이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언제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절차적 문제가 상당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한국교회 안에서 진짜 큰 교단이잖아요. 제일 큰 교단이죠. 큰 교단이 이런 식으로 일 처리한다는 것에 있어서 저는 상당히 이게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기 때문을 넘어서서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충분하죠. 합리적 추론과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사실은. 진짜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계속 하다 보면 명백한 잘못이 있고 누가 봐도 빼박인데 기존의 시스템의 절차적 정당성을 밟으면서 해나가자니 너무 그 윗선의 카르텔이 너무 심해서 어떤 교단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제일 먼저 제기해야 되는 순서가 그 교회 당회에 제기를 해야 되는데 그 당의 구성원들이 가해 목사랑 친해요. 맞아. 그럼 이제 교회가 안 되죠? 그 다음에 노회예요. 일반 다른 교단들은 지방이라고도 하죠. 자, 노회 문제 제기를 해. 근데 그 또 가해 목사가 당의 구성원들만 친한 게 아니라 노회 구성원들하고도 또 절친이야. 맞아. 그럼 여기서 문제 제기를 하면 여기서 또 깔아뭉개. 자, 총회에다가 내면은 총회에다 내는 절차가 노회를 거쳐서 내게 돼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되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냥 이걸 또 이제 고발을 하거나 제3자가 고발을 하거나 당사자들이 또 고소를 한다 치더라손 이 피해자들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태어나서 머리털 나가지고 본인 스스로 경찰서 가서 이 성범죄 피해 사실 뭐 이렇게 일일이 뭐 진술하고 이게 또 재판이 시작되면 그 20대 혼은 피해자들이 30대인데 법정에 들락날락거리면서 대학교 다니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부담이고 그러니까 이런 총체적인 상황들 보면 너무 깝깝한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자경단을 만들어가지고 이 새끼들을 그냥 차라리 그냥 돌아다니면서 다 처단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 자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시오. 영적 작용, 영적 작용단입니다. 예. 어떻게 그 위해를 가하는 폭력 행위를 안 되지? 이야 그러니까 잘 피해가네. 영적으로 그런 그 나이가 들었어. 영적 작용단 어떻게 해야 돼? 영적 작용단 어떻게 할까? 기도할까? 그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땅 밟기부터 그 묻는 기도라고 있습니다. 묻는 기도라고 있는데 너무 또 방송 보시는 분들 중 혹시라도 교회 안 다니시거나 약간 가난한 성도처럼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역시 절에서 교회는 안 된다고 생각하실까 봐 그러는데 그래도 제가 처음에 이 사건 했을 때랑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왜냐면 처음에 제가 이 사건 했을 때는 제가 속해 있는 노회에서도 노회 어른이 그쪽에게 넘어가가지고 저희를 이렇게 압박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말라고, 이거 하면은 뭐 이단으로 찍힐 수 있다.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근데 그 노회 어른이 저희한테 그렇게 협박하셨던 것도 실은 다 풀었거든요. 저희는 목사직을 걸고서라도 이걸 했었어야 됐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번에 9월 달에 한참 이제 그 판결이 나고 나서 막 힘들어했을 때 감사하게도 제가 지금 속해 있는 그 교단에 제가 속해 있는 노회, 노회장님께서 연락이 오신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노회를 옮겼거든요. 노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너무 저희 센터 일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분노하신 거죠. 그래서 제 페이스북 글을 보고 어떻게 감히 우리 교단에서 보호하고 있는 이 목사를 조사 과정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냐 해가지고 노회 차원에서 실은 공문을 만들어서 보냈어요. 여전히 답은 없죠. 답은 없죠. 네, 여전히 답은 없지. 없죠. 하지만 부럽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럽대. 여기는 우리 총회장님은 그 정강훈하고 친해서 이 사실이 알려지면 이걸 빌미로 나보고 나가라고 할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왜 이게 개선되기 쉽지 않냐면 저는 이 방송을 좀 보시는 분들이 이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1차적으로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느 교단 소속이고 어느 노회 소속이고 총회 대의원인지 아닌지 이 사실과 이 내용에 대해서 아예 일반 교인분들은 평소 때 신경조차 안 쓰고 관심 바뀝니다. 사회법정에서는 유죄가 나왔는데 교단 재판국에서는 세속 법정보다 소위 윤리 도덕적 기준의 잣대가 더 높아야 되는 교단에서는 야 이거 하나님 영광 가린다. 말 같지도 않은 이유를 갖고 유죄 나온 사람의 그 형량보다 말도 안 되는 비율로 손방망이 처벌하거나 아예 무죄가 나와버려요.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그 박성철 목사님 건 같은 경우에도 이 건을 나중에 MBC에서 프로그램에서 다시 다뤘어요. 그 성범죄 그루밍은 그렇게 끝났지만 이후에 이 교회는 어떻게 됐는가. 그러면서 이 부분을 쭉 이제 감사하게도 일반 방송에서 이걸 다뤘거든요. 근데 그때 법정에서는 다 이 박성철 목사님의 손을 들어준 거죠. 손을 들어줬다는 것은 거기에 있는 그 담임 목사와 이제 이런 분쟁 가운데 다 손을 들어줬는데 근데 그 총회에서 나왔던 대답이 좀 웃겼어요. 세상 법정은 그렇게 했어도 교회법이 위에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패널로 나왔던 한 변호사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고. 그 변호사가 하는 말은 그거죠. 교회법도 인정한다. 하지만 법의 이 눈으로 보면 이 교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동아리 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근데 세상 법에서 이렇게 판결이 났는데 교회법이 더 위에 있어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 근데 이런 상식들이 자꾸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막히면 요건도 마찬가지고 박성철 목사님 건도 마찬가지고 다 보면 세상법 그래서 어쩔 건데 우리가 더 위에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야? 교회 대체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신뢰해라는 어떻게 봐서는 복음을 가로막는 짓을 총회가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참 심각하다고 봐요.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법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의 문제거든요. 상식이 없는 거지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이게 마치 무슨 뭐 세속적인 법정과 그리고 뭐 교회의 어떤 영적 권위를 내세우는 그런 구도로 이걸 삐딱선을 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낮은 곳으로 향하셨다는 것을 우리 교단 관계자분들께서 잊지 않으셨으면 영적, 좋겠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영적 무슨 작용자? 영적 작용단. 영적 작용단. 그걸 말하신 분이 이야기하니까 별로 신뢰가 없네요.
같은 맥락이죠. 같은 맥락입니다. 경고했던 것 같아요. 경고. 귀 있는 자는 알아들을 진저.